땅땅한 종아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하체가 너무 잘 붙는다, 항상 하체가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요가링 영상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예요.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소도구 운동을 가져왔어요. 얘는 누구냐면 요즘 단호에서 제일 핫한 아이 바로 요가링인데요. 이 요가링이 어디에 진짜 좋냐면, 우리가 종아리 알도 그렇고 뭐 어깨 뭉침도 그렇고 근육이 뭉치고 땅땅해지는 이유는 사실 혈액순환의 문제이거든요. 한 자세를 오래 한다든지 잘못된 자세로 한 근육만 계속 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만져주고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맨날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치면 되게 비싸고. 근데 이런 요가링 같은 소도구를 활용하면 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편하게 마사지 샵에서 받는 것만큼 시원하게 온몸 구석구석에 근막, 근육 사이사이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땅한 종아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하체가 너무 잘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요가링 영상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200초 종아리 알 박살 운동 시작해 볼까요? 200초 만에 마사지 좀 한다고 얼마나 종아리가 풀어지겠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아리에 얼마나 무거운 느낌이 좀 해소되는지 이 감각을 비교할 수 있는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따라 하시기 전에 한쪽 발만 깽깽이로 뛰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의 무게, 내 다리에 느껴지는 이 체중 부하를 한번 느껴보시고 저랑 마사지 하고 나서 이 동작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종아리 제일 아래쪽 발목 바로 위를 풀어줄 건데요. 요가링 위에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발목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발목 위쪽, 종아리 아래쪽. 다른 한쪽 발꿈치로는 요가링을 딱 고정시켜주시고 이 자세에서 엉덩이 살짝만 들어서 다리 앞뒤로 문질러주시는 거예요. 문질문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하중이 너무 많이 가서 알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 엉덩이는 붙인 상태에서 위아래로 문질문질. 그리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 고정시켜주고 엉덩이 살짝 떼고, 엉덩이는 바닥에서 한 1mm만, 정말 살짝만 떼도 괜찮아요. 앞뒤로도. 이번엔 조금 더 위를 풀어줄 건데요. 요가링을 이렇게 세로로 놓고 종아리를 그 위에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종아리를 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껴주셔도 되는데요. 내가 종아리가 너무 얇아서 자극이 안 온다, 아니면은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서 안 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가링 안에 발을 넣고 살짝 돌려서 요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내 쪽을 바라보게 하고, 이게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몸쪽으로 당길 때 내 발목도 플렉스, 최대한 발꿈치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플렉스를 해주시면 아까랑 또 다른 곳에 자극이 올 거예요. 종아리 양 옆쪽이랑 아래쪽. 네, 반대쪽 해볼게요. 이렇게 끼셨을 때 자극이 오신다 하시면 이렇게 끼셔도 되고요. 이게 껴지지 않는다, 아니면 껴도 자극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넣어서 종아리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에 가능하면 위치를 시키고 손잡이 당기듯이 당기면서 발목 플렉스. 발목 플렉스 할 때는 발가락을 막 꺾는 게 아니라요, 내 발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플렉스 해주세요. 다시 한번 플렉스 할 때는 호흡후. 시원하죠?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윗동네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우리 팬티라인 있는 부분에 볼록한 부분 위로 나오게 해서 가로로 위치시켜 주시고요. 요 다리를 반대쪽 다리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요 상태에서 양옆으로 흔들흔들 실룩실룩 엉덩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은 두꺼운 피하지방 아래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다발들이 많이 교차하는 지점들인데요. 이 지점을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네, 엉덩이로 요가링을 깔고 앉아주시고 다리 사자 모양 만들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하면 정말 좋은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좌식 생활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좀 짧아져 있고 경직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엉덩이 피하지방 사이 깊숙이 있는 근육들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부위 부시러 가겠습니다. 다음 부위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죠? 승마살이에요. 승마살 요 옆에 튀어나와 있는 살인데 여기 바로 밑에 요가링 위치시킬 거예요. 약간 클립처럼 요가링이 끼워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세워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 적당히 시원하고요. 더 하드코어한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아예 귀까지 바닥에 딱 붙이고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꿈치 세우고 다리도 하나 이렇게 세워서 좀 약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편 해볼게요. 요가링 세로로 놓고 내 승마살 클립에 딱 끼우듯이 끼우고 다리 고정시키고 앞뒤로. 시원하다. 웬만한 정말 마사지사분들 악력 저리 가라예요. 네. 다음번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할 건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선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해서 완전히 누워주실 거예요. 엎드려 주실 거예요. 이 자세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완벽하게 내 허벅지 안쪽의 요가링이 근육을 파고들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왔다 갔다. 네, 반대편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되게 엎드린 다음에 살짝 무릎 구부려서 자세를 만들어준 다음 양옆으로 왔다 갔다. 다음 동작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잡으시고 무릎을 꿇을 건데 내 허벅지랑 종아리 사이에 얘를 낄 거예요. 한쪽에만 끼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딱 오게. 그래서 양쪽 다리를 한 번에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앉아보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허벅지랑 종아리 동시에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매트를 살짝 잡고 마사지 강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 떼고. 이번엔 서서 하는 동작 해볼 건데요. 종아리를 끼실 수 있는 분들은 끼시고 안 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발을 요가링 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섰을 때 내 다리에 얘가 적당히 껴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요가링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쪽은 그냥 끼고 할게요. 한쪽은 이렇게 끼고 이 상태에서 까치발 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 후. 이 동작이 너무 아프시면 너무 많이 까치발 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바닥에서 살짝만 뺐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돼요. 다음 동작은요, 마찬가지로 요가링을 다리에 끼고 진행할 건데요. 아까랑 똑같이 종아리에 요가링 걸쳐주시고 요가링 안 낀 다리 앞으로, 낀 다리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금 까치발 서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내 발꿈치 뒤로 밀어서 발바닥이 전체가 다 바닥으로 닿도록 눌러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다리도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다리도 발바닥으로 바닥 꾹 눌러주세요. 반대쪽. 반대쪽. 뒷다리 발끝 포인트에서 지탱해주시고 앞다리는 무릎 살짝 굽혀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 최대한 뒤로 보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릅니다. 이 동작은 진짜 너무 시원해서 매일매일 하면 이 확실히 종아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감각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오, 오, 되게 가벼워. 이건 되게 주관적이라서 뭐라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걸 해보시면 확실히 이게 다르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이 저랑 해본 동작들이 땀이 난다거나 고난이도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 종아리가 딱딱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 요가링을 자는 공간 근처에 두시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럼 하루 200초 스트레칭으로 딱딱한 내 종아리 말랑말랑 찹쌀떡 종아리로 만드는 습관 같이 들여봐요. 그럼 안녕.